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더 적었어. 인사? 한번 읽어줘. 말로 해줄까? 대화짜리 텐데? 보면서 읽어줘. 같이 보면서. 아, 너가 너무 좋구나. 뭐야, 내가 뱉었었던 내 마지막 말들과 너의 표정이 머리에 계속 맴돌았어. 그래도 다시 펜을 든 거야. 다른 사람을 향했던 너의 그 모습이 질투가 났던 거야. 그만큼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이 너무 많았고, 그만큼 너는 나한테 너무 소중한. 그래도 고향 오로지 너만을 향한, 너한테만 줄 수 있는 내 모든 사랑을 너한테 다시 주고 싶어. 정말 내 진심을 말하고 싶을 때도 글로써 정리된 두 장에 담겨진 그 마음을 확인을 하니까 너무 더 진심이 느껴지고, 저는 정말 시간이 너무 촉박했었기 때문에 정을 추억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다시 던지고 그런 행동밖에 할 수 없어 보이니까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정말 제 진심을 끝나더라도 뒤늦게라도 알 수 있게끔 간절하게 글을 썼습니다. 밥 먹을 때 그랬잖아요. 지금 오빠가 뭐든 했던 말보다 이 편지 한 장에서 진심이 맞아. 느껴진다고 했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후민 씨가 또 한 장 다시 썼어. 한 번 더 집에 왔어. 두 배로 두 장을 두 배로. 근데 거기에 결국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현 씨가. 근데 여기서 지금 보현 씨가 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현 씨가 지금 우는 게 왜 난 다시 이 편지에 내 마음이 흔들리나. 너무 괴롭다. 맞아 맞아. 괴로운. 맞아. 지치고 너무, 그리고 또 저걸 잘 알아. 네. 보현이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나 오빠가 이해가 안 가. 내가 서울에서 봤던 소놈이 누구고 지금 여기 있는 소놈이 누구고. 그때 내가 우리 그냥 다시 잘해보면 안 되냐고. 근데 너가 그거 완전 무시했잖아. 기억나? 다시 잘해보자 해도 본체 만체하고 무시하고 사소한 거에 의미부여하지 말라 그러고. 오빠 한두 마디로 내가 마음 쉽게 접은 거 아니야. 나 할 거 다 했고 진짜 많이 노력했어. 자존심 버려가면서 노력 많이 했어. 근데 하나도 소용없었고. 근데 민재 오빠가 나한테 엄청 잘해줬어. 진짜 오빠 너무 잘해줬어.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건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어. 아, 보현, 미안해. 상처를 줬던 게 너무 후회돼.
왜? 둘이 그 정리하는 그 한남동 거기에서 아예 그냥 둘 사이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처절하게 매달리는 호민 씨를 보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하니까 좀 약간 안타까우면서도 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호민 씨가 계단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봤지만 보현 씨는 이렇게까지 호민 씨가 우는 걸 처음 눈앞에서 처음 보잖아요. 무너지면서 우는 걸 처음 보고 아 근데 알아 호민 씨의 이 입장도 알아. 놓치면 안 된다는 이 처절함 뭔지 맞아, 알거든요. 맞아. 그렇다고 내가 무슨 민재 형 잘해주니까 민재 형이랑 응원할 게 얘기 절대 못할 거야. 그러면 저렇게까지 안 매달렸겠지. 그쵸, 그쵸. 이 세 사람 마음을 다 이해하겠어. 맞아. 너무 힘들어요. 같은 마음으로. 저 말을 해본 적도 있고 저렇게 맞아요. 울어본 적도 있고 잡은 적도 있고 잡은 적도 그러니까. 있고 저렇게 처절하게 한 적도 있거든. 난 호민이처럼 한 적이 그럼요. 있어. 그럼요. 네, 누구나 있을 거예요. 초연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거 알죠? 우리가 만약에 헤어져가지고 그럼 우리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잠깐만 얘기하자? 근데 만나는 시간 길어지면 다시 무조건 만나잖아. 아 맞아 맞아. 그 느낌. 응. 나 이거 진짜 결과 알 것 같아. 누구? 민재 아니면 뭐 호민이겠지. 아이 갑시다! 아이 그냥! 아이 가요 가! 아이 그만해! 아이 과몰입 하지마! 아이! 상우는 뭐야? 나 그냥 와인잔 들고 그냥 거리 활보하고 싶은데 지금 이별했어! 이러고 싶은데 그냥? 지금 이별했어! 이별했어!